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시사에 이르러 바로와 그 집에 그 재량을 내미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이르리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대적하라 하라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해 그들과 함께 그 아내와 내 모든 소유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자손에게 축복을 주며 너에게 복한 복을 주는 자 복을 주는 자에게 잘해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갔더니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니요. 사람은 그때 순간 당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은 건 맞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이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물질을 쫓아서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산해서 이것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자기의 생각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불안감은 어떤 문제로 나타나느냐?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는데 전에는 이쁘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불안감이 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내 아내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뺏어갔는데 아내를 뺏어가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아내 걱정한 게 아니고요. 자기 걱정한 거예요. 자기 걱정.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불안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아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브라함은요 불신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정말로 당신의 아내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지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란 자기 죄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태롭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어귀와 감슨 아귀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아브라함 자기 발등에
자기 도끼에 자기가 발등 찍힌 거예요. 이제 덫이 걸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거짓말은 자기의 부인을 뺏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내가 교회 안 나니까 참 좋다. 정말 좋을까요? 잠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죽음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왕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이쁜 여자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뇌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게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물이 그래요. 뇌물이라는 게 사람의 입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뇌물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라도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라도 말했으면 부인을 뺏기지 않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근데 선물을 보니까 선물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비와 또 뭐예요? 모든 종류의 동물들, 짐승들을 다 준 거예요. 사람이 키우는 짐승들, 가축들은 다 준 것입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례를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점점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회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고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자꾸 안 나오다가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교회 안 나니까 참 자유롭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갈까? 나갈까? 꼭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농담 잘하죠. 버린 몸인데 내가 이제 가서 뭐 하겠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미 상황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선물까지 다 받았고 이제 끝장났다. 내 인생 끝이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패담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고도 비참한 상황,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가운데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비. 물론 그 당시에 노비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짐승도 주고 노비도 줬어요. 노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몸종이죠, 몸종.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물 갖다 달라고 물 갖다 주고, 밥 차려달라고 밥 차려주고, 목욕시켜주면 목욕시켜주고, 그게 몸종이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러면 이 몸종을 사라에게는 안 줬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라에게도 몸종을 붙여줬겠죠. 왕의 후처인데, 왕의 후처가 몸종이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왕이, 바로 왕이 사례에게 몸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에게는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례가 있었던 것은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그리고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여자의 몸종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얻은 거예요. 아마 분명히 상황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몸종이 누구냐면 하갈이고,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슬람교가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습니까? 이삭이 먼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죠.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자기가 장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비극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까지도 역사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수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을 안겨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례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자기 아내를 꼼짝없이 합법적으로 뺏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왕이요, 그 왕의 그 힘을 이용해서 뺏은 거 아니에요. 강탈한 거 아닙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연고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고스란히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오늘 우리 1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낭패했고 절망했지만 그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수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수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했고, 여러분은 좌절을 했고, 여러분은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법에 따라서 후처를 두렸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례도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바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바로 왕에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세상의 타락은요, 철저하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상이 뭐 엉망이고 타락하고 나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바라보는 시각하고 남의 자식 바라보는 시각하고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남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 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한 명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길로 가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셔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배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사공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요나만 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너무나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무거운 것을 다 던져버렸는데 그 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누군가 이 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탔나 보다.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풀풀 자고 있는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책임의 주인공은 태평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천하태평하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태평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뒤치다까지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 요나는 그 제비가 뽑히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순간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고생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수치를 겪는다. 부끄러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의 수치를 경험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했나?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내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말을 좋게 해놨지.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이 나쁜 놈아. 그랬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웬 개고생. 너 이렇게 왜 거짓말했냐. 고통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욕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아무리 핑계 없는 무덤 없지만 핑계 될 것도 없다고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할까요? 교회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 깨지고 서로 욕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누구 집사 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잘 논다 그러지. 수치당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거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네? 수치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셨습니다. 예. 꿈에도 나타나셔서 사례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모든 소리를 보냈더라.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닌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원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원위를 막 해놨는데 원위치 헛수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괜히 폼만 잡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폼만 하나 더 붙이고 왔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원점이에요.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실까? 왜 이렇게 사례를 보호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마리아를 헤롯 왕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과 세상에 아무리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위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그냥 기근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잔꾀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다 묵묵히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을 피해가면, 그 고난을 피해가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성장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날 것은 빨리 떠나십시오. 끊을 거 있으면 빨리 끊으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는 그냥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제하면 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충고를 감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익 나는 쪽, 남는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이익 나는 쪽은 가능하면 포기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익 쪽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잘 될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비참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될 곳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까? 그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안방에 가서 편히 눕고 싶고 자기 소파에서 얼마나 베케이션을 가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쉬지도 못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고, 로마에 가야만 했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요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난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 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그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